Ooh.자, 여러분도 오늘 가볼 곳은요, 금오지구 억작골목에 위치한 카야라는 야끼니쿠 전문점을 가볼 겁니다. 자, 이렇게 또 혼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1인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고. 요즘 이렇게 다 좀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편하게 좀 주문을 할 수가 있네요. 고기는 주문 후에 바로 이제 생육 작업을 하신대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야끼니쿠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에서 드시는 한국식 그 숯불구이를 야끼니쿠라고 하는데, 거기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역수입된 뭐 그런 좀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가게 자체가 이제 야끼니쿠라고 하면 소규모 어슴도슴 좀 붙어서 먹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좀 쾌적하고 천장이 되게 높고 해가지고 뭐 답답하지 않고 되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먹을 수 있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집은. 아, 여기 생맥주가 기린 생맥주예요. 자, 요거 저 메인 굽기 전에 시원하게 생맥주 한 모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반찬에 아유, 기린 진짜 부드럽다. 아, 카야 세트. 아, 진갈비살이랑 깍둑 등심, 만창살. 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관자나 육회 중에 좀 택일해가지고, 예,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세트. 이게 74,000원에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절인 양파, 이게 타레 소스인데요. 여기다가 마늘이라든지 와사비 해가지고 이걸 넣어서 취향껏 소스로 즐기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고기를 또 구워봅시다, 여러분들. 자, 진갈비, 그리고 안창. 자, 이건 투풀 차돌박이. 어우. 아. 진갈비살부터 해가지고 기린 한번 먹자. 에, 사사. 아우. 와. 와. 되자마자 스르륵 없어져요. 어우. 입 안에서 부드럽게 싹 놀다가 슥 빨려도 없어져 버리네. 진짜 부드럽다, 이거. 와. 다음, 투풀 차돌박이도. 아. 부드러운 진갈비를 시작했다가 차돌을 딱 먹으니까 차돌은 아주 씹는 재미. 아. 자, 육회. 여러분, 육회는 예, 관자나 육회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역시 전라도식 고추장 육회. 아, 깊고 진합니다. 아, 안창살. 아유, 맛있다. 아. 관자. 아, 깍둑 등심. 스테이크처럼 더만 두께. 이건 소금만 살짝 찍어서. 등심 역시 소금이야. 자. 아우, 이것도 되게 맛있다. 삼삼해가지고 간 강하지 않아가지고 고기 자체가 또 훌륭해요, 보면 여러분들. 마블링 못 해가지고. 자.
아, 진짜 약간 좀 참치 같은 거 좀 혼막으로? 어, 뱃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살짝 기름지면서 고소하면서 딱 빨려 들어가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갈비살. 아니 약간 좀 고기 씹는 느낌, 살짝 덜 익혀서 씹는 소고기 맛이 좋다 그러면 네, 깍둑등심. 아우. 안창살에 구운 관자 하나 싹 올려가지고, 야, 절인 깻잎. 야, 미쳤다, 진심. 아. 기름이 살짝 적은 소고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이 구운 관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살짝 좀 더 메꿔주면서 맛이 더 사는 것 같아요, 많이. 요, 제가 보니까 맛궁합은 안창살 이런 거에다가 관자 같은 거 구운 거 좀 같이 드셔보세요. 예, 사서 한 번은. 진갈비살 여러분들 와사비 와사비랑 살짝 같이 해가지고 먹어도 기가 막히네. 아, 저 버섯도 하나 굽시다. 오우. 뭐야. 야, 이 구운 꽈리고추 해서 자. 오우. 아. 어? 야, 차돌. 최선을 해서. 오우. 아, 깻잎에 버섯, 관자, 그리고 안창살, 육회. 가운데 살짝 와사비 넣었거든요. 어우. 아, 자, 한 모금. 여기, 사서. 어우, 야.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멘트가 거의 많이 없죠. 이게 굳이 제가 뭐 설명을 해야 될까요? 비주얼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진짜 엄청 훌륭한 맛이 나는 음식이에요 이거는. 네. 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요거 이번에 그 당고라고 짱구는 못 말려보면은 거기 좀 짱구가 먹는 장면도 나오고 이게 좀 응, 색깔이 요거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또 색깔이 또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또 이거를 또 보네요. 딱 이 조청 같은 소스 있잖아요. 요거. 요거에 딱 찍어가지고. 조금 비슷한데 다른 게 요게 우리나라 그 가래떡을 살짝 조청에 찍어 먹는 느낌인데 가래떡은 이제 쌀로 만든 게 가래떡이고 응고대 밀가루? 요런 그 밀가루떡? 그런 거를 조청에 찍어 먹는 느낌. 아, 요런 느낌이에요. 야, 진짜 오늘 이 메인인 이 그 야끼니쿠 고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 또 깨달은 게 있어요. 탄산이 엄청 강한 그 맥주를 좀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 생맥주랑 해가지고 막 먹고 하다 보니까 먹는 음식이나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 것 같아요. 오리온 맥주부터 해가지고 이 좀 부드러운 일본 생맥주도 와 너무 잘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아우. 아우 야 진짜 부드러운. 아.
자, 그 내장탕, 소 내장탕. 또 자, 송중매 준마이. 어우, 바로. 자자. 맛이 좀 연하고 부드럽네. 국물. 또 우리나라 그 소 내장탕에 조금 살짝 연해지면서 좀 시원해진 느낌. 네. 아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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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콤부나베. 저는 일본 음식이 궁금한 게 우동도 그렇고 튀김을 이 탕 위에 올려주는 게 튀김을 탕 위에 올리면 어떤 그 장점이 있길래 탕 위에 올리나 막상 넣으니까 좀 맛은 있는데 자 콤부라는 말이 이제 그 일본어로 약간 좀 다시마? 다시마가 들어간 나베 국물 요거는 진짜 엄청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맛. 아, 요거로 해가지고 또 자. 어우. 짜지 않고 해가지고 딱 고기 먹고 가볍게 계속 국물은 계속 들어가네 지금 미치겠네 어우 아우 진짜 배 엄청 부르게 너무 맛있게 한번 좀 잘 먹어봤습니다 진짜 아우 여러분 혹시 이쪽 그 광주 쪽 금오지구 오시면은요 뭐 숯불구이 그 야키니쿠 이런 거 땡기시면 한번 진짜 방문해 보시는 거 정말 제가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와 여기 지금 파래무레 말고 나중에 우설도 팔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우설 꼭 이것도 한번 좀 먹으러 따로 한번 오고 싶습니다 네 그때 와서 그때 또 다음번에는 한번 또 우설도 여기서 꼭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고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